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포토샵 시간 3탄이에요. 와, 제가 사실 3탄은 무엇을 할까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좀 신청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길래 3탄도 역시 신청을 받아봤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오픈 카톡을 올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또 여섯 분을 뽑았거든요. 뽑은 기준은 좀 사진에 손을 덜 댄 것 같이 생긴 거, 혹은 제가 지금까지 안 건드렸던 그런 사진 스타일,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가 변하고 싶은 부분을 세세하게 말하신 분들, 그 다음에 뽑았어요. 그래서 총 6분을 뽑아봤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포토샵을 켜고 오픈. 먼저 제니퍼님의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전신이 나온 사진을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제니퍼님은 원하시는 게 다리, 눈, 헤어라인이에요. 제가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부분들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약간 저의 시그니처 방법인 그림자 지우기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이 좀 화질이 안 좋아서 확대하면 이렇게 깨진 게 보이거든요. 픽셀이 다 보이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살짝만 해볼게요. 이런 화질이 안 좋으면 이게 좀 더 티가 나거든요, 포토샵을 한 게. 그래서 살짝만 할게요. 네, 댓글들이 방법 세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한데 이런 거 색이 같은 것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6% 정도를 놓고 하고 있어요. 너무 밝게 하면 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웃으면 특히 이런 데가 그림자가 잘 지죠. 이걸 너무 많이 없애도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둡게 하는 거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윤곽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16% 정도 놓고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후 보여드릴게요. 전, 후. 훨씬 좀 깔끔한 느낌이 있죠? 헤어라인, 눈, 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얼굴부터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리키. 저는 이거 브러쉬 세기는 10 정도로 주고 있어요. 너무 세면 확 들어가가지고 세세한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얼굴 라인은 그냥 살짝만, 얼굴 라인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라인 그냥 살짝만 하고 헤어라인. 그리고 눈. 근데 사실 이 사진 자체가 눈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보정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살짝만, 모양만 살짝 할게요. 그러면 전, 후. 좀 바뀌었죠? 얼굴 이렇게 했고 이제 다리! 다리만 하면 되네요. 이거 다리 같은 경우는 이거 댓글에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몸매 보정 같은 것도 알려달라고. 저는 다리 한쪽 한쪽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쪽을 줄이다 보면 다른 한쪽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툴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툴인데 올가미, 그리고 약간 직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직선을 선택하고 그냥 대충 반대편 다리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옆 다리랑 붙어있어가지고 허벅지만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리킬을 하면 딱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도 얼굴 줄이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쉽죠? 똑같은 툴로 똑같이 이렇게 보세요. 전, 후. 확실히 얇아지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옆 다리 허벅지도 해볼게요. 똑같이 리키. 근데 이게 화질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약간 사진이 뿌옇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정할수록. 그래가지고 화질이 안 좋으면 보정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됐고요. 종아리가 붙어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만 이렇게 정리하고 안쪽이랑 살짝 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또 다리 길이도 늘려달라고 하셨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 길이는 어떻게 늘리냐? 저는 사진을 살짝 올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아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그냥 이렇게 다리 전체를 잡아서 늘리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종아리 부분만 잡아서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서 여기 살짝 늘려주면 돼요. 올린 부분만큼만. 네, 좋아요. 그러면 비율 훨씬 좋아졌죠? 이제 노란색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노란기 살짝 빼고요. 밝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M이 단축키거든요. 단축키 눌러서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 같나요? 한번 전후 띄워드릴게요. 확실히 달라졌죠? 이제 두 번째 소우님 거를 해볼 거예요. 소우님은 안 하셔도 너무 예뻐가지고 뽑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복코랑 안면 비대칭 광대 아래 꺼진 부분 요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광대 아래가 사진 찍으면 좀 이렇게 그림자가 지거든요. 이분처럼 먼저 꺼진 부분은 제가 늘 하는 밝기 조절하는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얼굴 그림자 지우면서 같이 해주면 돼요. 방법 세세하게는 2탄에서 했었고 1탄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여러분 그림자는 어느 정도 지웠거든요. 전, 후 그림자 확실히 지워졌죠? 그림자 지우고 윤곽을 살려볼게요. 윤곽까지 완료했거든요. 윤곽이랑 그림자 지우기 전이고요. 이게 후예요. 확실히 피부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죠? 이제 미키 들어가겠습니다. 코는 근데 예쁘게 생각하시는 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입술도 살짝 만져줄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시진 않았는데 자연스러움을 위해 살짝씩 만져줄게요. 원하신 부분들만 만지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코 했고 이제는 근데 비대칭이 그렇게 심해 보이시진 않아요. 지금 사진에서는 비대칭이 심해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약간 더 내려가신 건가? 그렇다면 살짝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김에 윤곽도 살짝 다듬어 줄게요.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됐습니다. 그리고 컬러 보정도 할 게 없어요. 오케이. 전후 비교해볼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김민기님 사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알던 동생인데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인이라서 뽑은 건 절대 아니고요. 남자 신청자가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유일한 남자 신청자라서 남자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를 뽑았고요.
똑같이 그림자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어플로 찍었어도 그림자가 찍히긴 하거든요, 살짝. 그래서 피부를 할 때 그림자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림자 지웠어요. 전후 볼게요. 전, 후. 확실히 달라졌죠. 이게 어플 보정을 한 뒤에도 이걸 해주면 진짜 더 달라져요. 그리고 윤곽. 윤곽도 여자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 들어갈게요. 이 친구는 제가 알아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전체적으로 다 커요. 그래서 콧볼이랑 그런 거 좀 줄여줄게요. 남성분들이 콧볼이나 그런 게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콤플렉스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 모양도 살짝 맞춰주고 그리고 눈도 살짝 짝짝이로 나왔으니까 조금 맞춰줄게요. 많이 막 키우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특히 남자는 그런 건 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도 살짝 도톰하게 해줄게요. 요즘 남자도 입술 두꺼운 게 대세더라고요. 네, 얼굴형도 살짝 남자는 너무 막 갸름하게 하거나 너무 뭐랄까 둥글게 하면 그것도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얼굴형에서 그냥 살짝만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된 것 같은데요? 약간 인스타 스타처럼 보정되지 않았나요? 와. 여러분 남자도 이렇게 사기를 쳐요. 네, 여자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막 여자들 사진 믿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요. 이제는 모르님. 턱이 갸름하고 볼살이 들어간 보정. 콧대가 높아 보이고 콧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피부도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냥 보통 제가 다 하는 보정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림자 지우기. 그림자 지우기나 그런 거 하다 보면 피부가 밀려요, 자연스럽게. 그림자 진 부분들과 콤플렉스라던 피부들 밀기 함께 할게요. 코 피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요. 윤곽도 잡아줘야겠죠. 좋습니다. 윤곽 다 했어요. 피부랑 전, 후. 그리고 이제 리키 들어갈게요. 콧볼부터 해볼까요? 근데 콧볼을 줄을 만한 콧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콧볼이 큰 편이 아니셔서 그냥 살짝만. 눈은 제가 원래 막 키우거나 그런 거 하는 편이 아니라서 살짝 모양만 만져주고요. 이제 얼굴형 해볼게요. 제가 1탄 때도 말했죠. 얼굴형이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혹은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로 보정을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리는 보정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네요. 그쵸? 된 것 같죠, 여러분? 자, 이제 전후 볼까요? 전, 후!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밝기 조절 같은 거 하면 피부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살짝 밝혀주고 그리고 블랙을 높여줄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대로 된 전후 보여드릴게요. 모르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김레몬님. 김레몬님도 너무 예쁘셔서 뽑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볼살 티 안 나게 갸름해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티 안 나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하는 대로 그림자 지우고 윤곽 잡고 살짝살짝만 만져볼게요. 그림자 지우기는 정말 혁명이죠.
그림자만 지어도 진짜 너무 예쁜데? 보세요. 전, 후. 이제 윤곽 잡아볼게요. 윤곽. 좋아요. 윤곽까지. 전, 후. 그리고 이제 리키 들어갈게요. 리키도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한쪽만 쌍꺼풀이 있거든요. 근데 쌍꺼풀이 한쪽만 있더라도 눈 크기가 비슷하면 예뻐요. 더 예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눈썹 모양도 양옆에 맞춰주고 피부가 자연스럽기 위해 밝기 살짝만 올려주고 머리가 희면 안 예쁘기 때문에 블랙 컬러 올려줄게요. 오케이, 이제 전후 볼게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강태현님은 턱 갸름하고 코 작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굴 그림자는 제가 필수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해드릴게요.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네, 좋아요. 전후 볼게요. 전, 후. 확실히 예뻐지죠? 리키 보니까 여기 헤어도 살짝 볼륨을 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헤어도 살짝 해줄게요. 살짝 말해줄게요. 살짝만. 네, 이제 얼굴형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얼굴형부터 이렇게 밀어넣으면 귀가 너무 이렇게 당겨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귀부터 살짝 넣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얼굴도 넣어주고 코 작게. 근데 코가 그렇게 크신 편이 아니라 코도 그냥 살짝만 만질게요. 살짝만. 자, 이제 전후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포토샵 신청을 받아서 여섯 분의 얼굴을 변화시켜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사진 보정을 해드린 분들은 신청하신 오픈 카톡으로 제가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사진 보내기 전까지는 삭제하지 마시고요. 네, 그 사진들 기다려주시고 후사로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